안녕하세요. 나라라 마커스의 마커스입니다. 오늘은 매빅2 조종기 뒷면에 C1, C2 키 설정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버튼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두면 시나리오에 따라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지, 어떤 점이 좋고 편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C1, C2 키는 조종기 뒷면에 있습니다. 왼손이 C1, 오른손이 C2 키입니다. 먼저 화면 상단에 조종기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주십시오. C1, C2키 버튼에서 원하시는 버튼 설정을 스크롤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첫 번째, Turn On Off Head LED입니다. 드론 앞쪽 다리에 위치한 LED 등을 켜고 끄는 버튼 설정이 되겠습니다. 저조도에서 LED 등이 사진이나 영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불이 들어오시는 것이 보이시죠? 매빅2 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Center Weighted Metering입니다. 이 버튼은 중앙 기준에 맞춘 조리개와 셔터 속도 값을 주변까지 확장해 줌으로써 화면 전체가 일관성 있도록 보여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AE Lock, Unlock 버튼 설정 경우입니다. 먼저 AE는 Automatic Exposure, 즉 자동 노출의 줄임말로 카메라의 방향 변화에 따른 노출 보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AE Unlock 상태에서 진별 피치를 조정하게 되면 화면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값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 시 갑작스러운 노출 변화로 화면 전체 느낌까지 변해버릴 수 있는데 자동 노출을 잠금한 상태로 설정하면 어두웠다 흐려지는 등의 화면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 노출을 잠금한 상태로 짐벌 피치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설정된 셔터 속도와 조리개값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잠금 상태를 풀어서 짐벌 피치를 올려보면 셔터 속도와 조리개값이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드밴스드 카메라 세팅입니다. 카메라 설정으로 바로 가실 수 있는 버튼 선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사진 혹은 영상 촬영 값을 수동으로 변경하시는 경우 이용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메라 포워드 다운 버튼 설정입니다. 카메라 짐벌이 90도 수직 하방을 보여주는 기능으로 비행 중 공간 확인이나 착륙 시 혹은 버드뷰로 영상을 담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1 키로 한 번에 짐벌이 수직으로 하방을 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착륙 전 혹은 위치 확인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짐벌 폴로우 FPV 모드 설정 버튼입니다. 짐벌 폴로우 모드는 영상을 안정적으로 촬영하기 위해 짐벌 움직임을 보정해 주지만 지금 보시고 계신 FPV 모드는 퍼스트 퍼슨 뷰의 약자로, 즉 1인칭 시점으로 보여줍니다. 화면이 드론의 방향 전환과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일곱 번째, GS 라이브 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혹은 지도상의 뷰를 전환시킬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손가락 드래그 동작을 통해 화면을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배터리 인포입니다. 배터리 상태가 중요한 겨울에 비행 전, 비행 중 확인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내비게이션 버튼입니다. 바로 조종기 아이콘 버튼을 눌렀을 때 효과와 동일하며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의 다양한 기능을 선택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리플레이입니다. 리플레이는 촬영하신 영상 혹은 사진을 간단하게 볼수 있도록 하는 버튼입니다. 열한 번째, 센터 오토 포커스입니다. 이 기능은 말 그대로 중앙 자동 초점 기능으로 정중앙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손가락으로 다른 쪽을 눌러서 초점을 잡았더라도 C1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중앙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번째, Close Tips입니다. 13번째, Bottom Auxiliary Lighting 버튼입니다. 하단부에 위치한 보조등의 작동 버튼으로 한번 눌러서 켜고 또한번 눌러서 끌수 있습니다. 실제 작동 영상을 예제로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라이팅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4번째, Visual Obstacle Avoidance, 즉 장애물 감지 센서 작동 버튼입니다. 좁은 공간을 지나갈 때 센서 감지로 인해 비행이 불가할 경우 작동을 끄면 되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시지 않길 추천드립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애물 센서가 작동해서 멈칫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5번째, Undefined는 아무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C1, C2키 설정을 쉽게 하실 수 있겠죠?
15가지 C1, C2 버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